안녕하세요. 주리엣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찾아주리 제6화 게스트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육지에서 제주 여행을 온 분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저는 수원에서 온 황욱이라고 합니다. 끝이에요? 네. 지금 제주도 여행을 6박 7일 동안 오셨죠? 네. 제가 육지에서 여행을 오신 분을 인터뷰하는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이 황욱 씨와 저의 인연은 원래 아는 지인이에요. 그죠? 네. 네. 저희가 예전에 한창 젊을 때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취미로 이제 동호회 활동을 하다가 알게 된 사이고 뭐 물론 이제 저희 남편도 이제 다 같이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그런 사이입니다. 아주 우리 인연이 오래됐어요. 16년째죠. 아 진짜? 제가 그때 24살이었으니까 16년째입니다. 와 진짜요? 제가 20대 때 좀 그랬습니다. 일단 좀 제가 이 황욱 씨를 인터뷰해야겠다 생각한 이유는 특이하게도 그 육지에서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이 제주도로 오셨단 말이에요. 네. 제주도로 지금 여행을 오신 일단 계기부터 한번 얘기를 해주실까요? 원래는 제가 수원에서 작은 레스토랑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3년차 되면서 코로나가 딱 터지고 그때부터 이제 손님들도 잘 없고 운영도 좀 힘들어져서 저번 달까지 마지막 영업을 하고 이제 가게를 접고 이제 머리 좀 식힐 겸 어딜 나가고 싶어도 근데 이제 해외는 못 나가니까 그나마 가까운 제주도 그리고 오토바이를 한번 타고 와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워낙 도로가 잘 돼 있어서 꼭 제주도는 오토바이를 타야 된다고 다른 분들도 이제 많이 추천을 해서 그렇게 해서 오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좀 이 보시는 구독자분들에게도 정보가 될 것 같다 생각했던 부분은 배를 타고 어쨌든 오셨단 말이에요. 네. 그 경로를 우리가 한번 먼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수원에서 출발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군산에서 한번 묵고 네. 그다음에 목포에서 또 한번 묵고 네. 그리고 목포에서 배를 타고 제주항으로 오셨죠. 네. 일단 수원에서 군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죠? 오토바이는 단점은 고속도로를 못 타요. 네. 아, 그래서 그래요? 일반 국도로만 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오게 되면은 삥삥 좀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군산까지 200km. 시간은 한 4시간 정도 걸리고요. 네. 네. 그다음에 군산에서 그래서 이제 1박을 게스트하우스에서 하셨고 네. 그리고 또 목포까지 다시 오셨는데 거기는 또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비슷해요. 거기도 한 200km 나오고 시간은 조금 더 짧아요. 3시간 한 40분 정도. 그래서 또 목포에서 1박을 게스트하우스 네. 하셨죠. 그리고 목포항에서 제주항으로 이렇게 들어오신 거죠? 네. 왜 하필 목포에서 제주로 건너오셨는지 사실 저도 배를 제가 지금까지 타보진 않았지만 제주로 오는 배가 꽤 많다고 노선이 여러 개라고 들었는데 그중에서도 목포에서 제주로 배를 들어오신 이유는 뭘까요? 우선 수원에서 내려올 수 있는 이동거리 중에 제일 짧고요. 그리고 제주로 오는 배편은 목포에서도 있고 장흥에서도 있고 여수에서도 있고 부산에서도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배가 있긴 있는데 그 격일대로 운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목포에서 제주를 가는 시간보다 부산에서 제주를 가는 배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려요. 음흠. 거의 2배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 장흥에서 오는 배는 쾌속선이잖아요. 네. 그건 시간은 제일 짧은 거죠. 제일 그게? 빠르지만 오토바이를 치를 수가 없죠. 화물선이 아니라서 쾌속선은 작은 배들은 차나 오토바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랬구나. 나는 그래서 왜 그거를 안 타고 왔나 그랬는데 지금 그 배들이 다녀요? 다니기는 한데요. 네. 근데 예전처럼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기 전처럼 이렇게 막 많이 운행을 하진 않고 되게 단축을 해서 운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유일하게 목포만 하루에 2번씩 출항을 하니까 네. 아마 차
차나 오토바이를 싣고 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목포로 제일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아, 목포에서 오는 배는 차나 오토바이를 실을 수 있는 배다. 네. 그러니까 이 배를 이용을 하시려면 현재 운항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보시고, 네. 그 다음에 그 가격이나 뭐 운항하는 시간이나 뭐 이런 거를 좀 잘 확인해서 선택을 하셔야겠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다시 그 목포에서 오는 배가 시간대가 두 개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 뭐 몇 시 몇 시죠? 새벽 1시에 출항하는 배가 있고요. 아침 9시에 출항하는 배가 있어요. 그게 지금 그 배를 타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요? 4시간 반 정도 걸려요. 오토바이나 차를 싣는 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침에 오토바이를 실으시려면 배 출항 전 2시간 전에 가셔야 돼요. 오토바이든 자동차든. 네. 목포에서 제주까지 오는 배의 뭐 장단점, 특징 이런 거 좀 소개 좀 간단히 해주세요. 장점보다는, 네. 개인적으로는 단점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네. 우선 장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네. 장점은 사람이 좀 약간 마음을 놓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할 것도 없고 배 안에서는, 아~ 뭐 안에 부대시설이 있긴 있어요. 뭐, 네. 오락실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뭐 샤워실도 있고 안마도 할 수 있고 뭐 있을 건 다 있어요. 네, 네. 그런데 마음을 놓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밖에 나가 있어도, 네. 바다밖에 안 보이니까. 아, 그러면 그 단점 아닌가? 아, 그건 단점이네. 아, 뭐 장점 좀 찾아봐요, 장점. 일단, 싼 거. 아, 싼 거. 싼 거. 싼 거. 그리고 내 오토바이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아, 그래. 내 차를 가져갈 수 있다는 그래, 거. 그래, 내 이동수단을 가져갈, 네. 수 있다는 거. 그게 제일 좋은 장점이고. 이제 단점이에요? 단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배를 타고 오면서. 내려오면서, 아, 다시는 배 타고 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 이거 솔직한 심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비행기 많이 타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예. 네. 숙소가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 이번 제주도 여행에서 비용이 가장 많이 들지 않았겠어요? 네, 맞아요. 그죠? 지금 저희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 공간이 사실은 이 황옥 씨께서 묵은 게스트하우스, 여기 게스트하우스인 거죠? 네, 게스트하우스. 네, 게스트하우스의 뒷마당이에요. 지금 이 뒷마당도 분위기가 좋은데, 이 숙소는 제가 추천을 한 건 아니고, 네. 본인이 알아보시고, 네. 그 여기를 결정을 하셨는데, 이름이 봄봄 게스트하우스, 네. 맞죠? 여기가 위치가 애월읍의 유수암리에 있습니다. 위치상으로는 사실 되게 안쪽에 좀 진입로가 그렇게 넓지는 않은, 그래서 맞은편에 차가 오면 살짝 곤란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위치에 있기는 하지만, 그만큼 주변이 조용하고 평화롭고 시야가 너무 좋아요. 사실 저희 집에서는 바다가 이렇게 직통으로 이렇게 보이진 않는데, 여기는 이 게스트하우스 앞마당에 서서 보면 바다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우측으로 한라산이 보여요. 뒷광고가 절대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특이한 점은, 게스트하우스를 생각하면 도미토리라고 하죠. 뭐 4인 1실, 6인 1실 이런 게 아니고 각 방이 거의 그냥 독채, 그러니까 독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 여기가 아침 식사가 잘 나오죠? 네, 엄청 깔끔하고, 네. 웬만한 호텔 조식 그만큼 잘 나와요. 밥으로도 나오고 뭐 볶음밥도 나오고 죽이 나올 때도 있고. 여기 사장님이 남자분이신데, 네. 음식을 엄청 깔끔하게 잘하세요. 아하. 금액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은 금액으로 저는 괜찮다. 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황욱 씨가 제주도에 와서 바이크를 타고 거의 김영, 함덕, 월정리 이쪽을 빼고는 제주도를 거의 다 돌아다니신 거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이 중에서 특히 바이크를 타고 다니기에 너무 좋았던 코스들 몇 개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제일 좋았던 코스는 그 애월 쪽에서 시작해서 협재, 그리고 곽지, 그리고 수월봉. 이 코스가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았어요. 서쪽을 따라서 이렇게 쭉, 네. 내려가는 길이죠? 네. 아무래도 그쪽이 개발이 좀 덜 되다 보니까 높은 건물도 없고 도로 바로 옆으로 바닷물이 딱 보이는 도로라서 그 바람을 맞으면서 달리는 그 길이 이번 제주도 여행에서 제일 좋았어요, 그쪽이. 아, 그래요. 또 어디? 그리고 이제 그 바이크를 타는 사람들은 꼭 가야 된다고 하는 곳이 그 한라산을 올라가는 성판악, 그리고 천백고지,
거기가 이제 좀 길이 좁고 구불구불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는 재미가 참 좋더라고요. 그쪽에. 아, 그래요? 그 제가 또 재밌는 걸 들었는데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끼리는 서로 인사를 한다면서요? 네. 저 처음 들었거든요. 그 얘기 좀 이렇게 해보세요. 맞은편에서 바이크를 탄 사람이 오면은 네. 저 사람이 여행자인지 현지인지 구분이 가요. 어허. 왜냐면 현지 분들은 막 이렇게 장비 같은 걸 안 차고 있거든요. 네. 거의. 네. 근데 이제 그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아. 다 풀 장비를 하고 이렇게 오세요. 네. 저 멀리서 봐도 네. 그분도 저를 알아요. 어허. 아, 여행 왔구나. 네. 그러면 이제 서로 이렇게 투신으로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하거나 네. 아니면 손을 또 뭐 못 놓는 상황이다 그러면 어.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고 지나가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 마지막에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총 9박 10일 동안에 경비가 궁금한 거예요. 아. 계산을 좀 해보셨어요? 네.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처음에 이제 뱃삭. 네. 뱃삭이랑 오토바이 선적 비용 응. 그게 한 13만 원 정도 되고요. 왕복으로 기름값 좀 또 합쳐서 아 기름값 포함하면 17만 원 정도. 17만 원 정도. 네. 그다음에 그리고 숙소. 숙소 일단 내륙에 있던 게스트하우스는 1박에 2만 5천 원 정도 했어요. 제주도는 6박 7일 그 내고를 받아서 네. 35만 원에 35만 원에 네. 됐죠. 그러면 숙박비만 해도 대략 한 42만 원 정도 나오겠다 그죠? 네 그쵸. 먹는 비용은 얼마나 들었을까요? 먹는 비용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여기 주리에뜨님 집에서 밥도 한 두 번 얻어 먹었고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 생각보다 밥을 잘 못 먹게 돼요. 그리고 혼자 여행을 하다 보니까 식당들이 브레이크 타임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한 명한테는 음식을 안 파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급하면 편의점에서 뭐 떼어기도 했고 제가 생각했을 때 대략 한 식사 비용은 20만 원 정도? 그래도 많이 나왔다. 그쵸? 아, 많이 나왔네요. 네, 좋은 걸 먹었으니까요. 아, 그렇게 하면 9박 10일의 여행 비용이 80만 원 나왔겠다. 80만 원 정도. 예, 예. 9박 10일 여행 비용이 한 80만 원 정도 나왔다, 그죠? 네. 그러면은 그래도 9박 10일인데 네. 80만 원이면 상당히 괜찮았다, 그죠? 그쵸. 제가 저번에 2박 3일 왔을 때는 네. 뭐 두 명이긴 했지만 네. 그때는 한 150만 원 정도 든 것 같아요. 2박 3일로? 네, 뭐 렌트, 비행기, 네. 뭐 숙박, 네. 그리고 뭐 식사까지 다 해서. 와, 그랬구나. 네. 아, 그럼 확실히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여러모로 좀 또 혼자 오기도 했고 하니까 네. 절약은 많이 됐네요. 네. 다음에 만약에 제주도로 오신다면 오토바이 안 가져오신댔죠? 다음에는 비행기 타고 와서 네. 만약에 오토바이 타고 싶으면 네. 렌트를 하려고요. 아, 맞네, 맞네. 저희는 오늘 이제 인터뷰를 마치고 제주도에 또 맛있는 돼지고기 먹으러 지금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제주도 여행을 오시는 분들께 또 참고로 많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됩사. 안녕. 안녕.